싱글벙글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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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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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슉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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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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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친구와 인사해요. 샬롬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에 랄랄라 싱글 보이지 않아도 나를 보이소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이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앞으로 나오면서 따라가는 자, 이번엔 뒤로 가면서 어린이예요. 자,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멋진 아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언제나 드릴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내
나를 푸른 초장과 큰 목소리로 없으리로다 나의 찾는 구세주 나의 찾는 구세주 내 예수님 예수님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한 목소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하고 인사하는 동안 여기 뭔가 왔어. 전도사님이 듣기로 여기에 아주 유명한 기념비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그걸 찾으러 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 친구들, 우리 기념비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이 돌이 하나 있어. 친구들, 이게 뭐 같아요? 돌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왔어. 이 돌이 아주 아주 유명한 기념비래요. 근데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십계명은 아니고 다른 아주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세웠는지 또 언제 세웠는지 또 왜 여기다가 돌을 세웠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폈죠. 그 성경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여기 땅에 세워져 있던 돌이 아니래요. 저기 깊고 깊은 요단강 맨 바닥 그 바닥 속에서 원래 이 돌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돌들을 누군가가 메고 더박더박더박더박 걸어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우리 친구들 강 바닥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아 이렇게 어떻게 강 바닥을 터박터박터박 걸어서 이 돌을 가져왔을까? 어떻게 했을지 우리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자 우리 귀에 손을 대고 한번 귀를 쫑긋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 돌이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야.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야.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요? 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이란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실 건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된단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장군께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하셨으니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의심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어디 아파? 아니야. 아이 참, 무슨 일이냐니까. 의심아, 도대체 왜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아우, 답답해, 답답해. 의심아, 대체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도저히 저 요단강을 못 건너겠어. 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깊은 요단강을 건너냐고. 아휴, 강을 건널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거기다 난 수영도 못한다고. 맞아. 우리에게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나도 수영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분명 무사히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난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난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단 말이야. 우시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셨던 이야기 기억나지? 분명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무섭단 말이야.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지켜주실 거야. 응? 난 못해. 난 못하겠어. 해보자. 순종해보자. 못해. 못한다고. 할 수 있어. 순종하자. 못해. 못한다니까. 의심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어.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거라고. 정말로? 정말 그럴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함께 순종하자. 그래, 알겠어. 무섭지만 나도 순종해 볼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진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이곳에 둘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우리 누가 나왔죠, 여기서? 여호수아. 맞아요.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건너간 곳이 있어요. 어딜 건너갔냐면 요단강. 맞아요. 처음에 이 돌이 그냥 평범한 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깊고 깊은 물속에서 이 돌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에 물을 착 멈추시고 그 바닥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두 친구를 만나봤어요. 한 친구의 이름은 마음의 의심이었어요. 의심이가 여호수아가 우리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했을 때 의심의 마음이 어땠어요, 친구들? 무서웠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와서 의심이에게 얘기했어요. 믿음이가 와서 의심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하고 의심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 했죠? 순종. 순종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라. 우리 의심이가 믿음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내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 거야.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하고 약속해 볼 거야. 새끼손가락을 걸고 자, 전도사님을 따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기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자,
우리 그 두 손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순종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